개발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 도발은 카드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 주목할 점은 오늘 낸 정부 성명의 상당 부분을 미국을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는 겁니다.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둥, 또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핵무기를 쓰지 않을 거라는 둥 시종일관 미국을 겨냥했는데요. 엊그제도 또 새삼스럽게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이 자신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자위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정당화 논리를